영원에서 녹색 안개 파괴. 오케이 오케이. 씨 내가 지금 어 지금 광클로 이겼는데 어 시딩크가 와야 돼. 어 변력이 없네. 이거 그냥 얘한테 패스. 다시 죽어. 난 다시 뽑아야 되겠네. 회복 1턴. 얘는 병력 없죠? 이거 잡죠? 못 도와주고. 아! 어, 거리가 안 돼? 아씨. 잠깐만. 얘가 그럼 가면 되지 않을까? 아이씨. 증원 되는 건가? 되는 거다. 아싸. 이게 잡았지? 리더십. 종 하나 전멸. 몇 개 남았어요?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중형에서 톰슨? 아, 톰슨은 되게 잘 나오는 편이라 중형에서 나왔으면 실패한 거죠? 네. 중지에 나와 기뻐할 건 아닙니다. 톰슨은 되게 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승민아. 여기 지금 측면할 시간이 아닌데. 어쨌든. 항복까지 7턴. 항복까지 3턴. 초진까지 3턴. 아까 2턴이었지 않았나? 오케이. 1턴 회복. 행군으로 도와주러 갈게요. 피라미드로. 웬만하면 우리는 성에서 성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제 매복이 있어가지고. 짜증나네. 은지. 은지로 여기 같이 공성. 화이트 빛. 렌키. 톰슨도 키우면 괜찮긴 한데 저는 지상열씨가 있어가지고 안 키워도 되죠. 예, 지상열씨가 있습니다. 더 귀엽죠 톰슨보다 지상열씨가. 성능도 더 좋고 미묘하게. 크로카로 1턴 남았고. 아 여기가 1턴 남았다는 데구나. 야크탈론 나와야. 배 타고 나와야 되는데. 피라미드로 가자. 까로크 복종해주세요. 9턴 남았습니다. 우리 산맥. 중형제조는 뭐 우리 이벤트도 아닌데 뭐라도 나오면 좋은 거죠. 그렇죠? 저 중형제조 맨날 돌리는 건 아니고 이 그 일주일에 그 미션만 깨거든요. 중형제조. 그때 나와 미션 깼는데 나왔으면은 이득이지. 그렇지 않아?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노래가 슬프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미래를 암시하는 건가? 노래가 왜 이렇게 슬프지? 야, 베테랑 사우로 쓰지. 도검의 달인. 육식 전사. 야생의 마음. 노역 이모. 어, 뒤에서 뽑을 수 있네요. 잠깐만.
들어가고 뽑는 게 낫겠지, 안전하겠지. 너 여기 얼마나 더? 민첩성. 자, 이 수피네가 뭔 캐릭터예요? 템플 가드 앤드 고데스텍 아론. 고데스텍 아론. 스텍 아론에 고데스텍 아론도 포함 되겠죠? 근데 이거 돈은 여유가 있으니까 리더십 5고 이거보다는 그냥 갑옷 10이 낫겠다. 그지? 템플 가드도 우리가 있으니까 쇼핑을. 어우 씨, 이동이 뭐야, 말도 안 돼. 답답하네요. 아 진짜 축구 옆에 싸그리 잡아다가 다시 뽑아야지. 저건 말이 됩니까? 제대로 횡령도 하고 막 걸러더만. 축구 옆에 썩었어 완전히 옆에가. 이건 대국민 뭔가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얘도 죽었네. 자 이건 우리 한번 싸워봐야죠. 맨날 매복이네 이것들. 근데 고데스테가론이 좀 많아서 할만해. 근데 중국화라고 그러잖아. 중국화, 중화화, 중국화라고 하는데 이 나라 리그 선수들이 중국에서 많이 중국에 돈이 되니까 전혀 경기력 상승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법이 시작부터 마법이 걸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어우씨. 마법진이 앞에 있는데? 뭐야 이거? 누구 마법진이야? 마법진이 씨, 시작부터 마법진이야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오케이. 어디서 꼼수를 시작부터. 이동금지 같은데? 이동금지 걸린 것 같아. 어디서 야생형태. 포션은 나중에. 포션! 다 죽여주마 내가. 야, 이거 이겼는데? 이거 되게 세다. 와이선 야생형태 세다. 나쁘지 않은데? 저게 저격을 그거 무브 힐. 폭탄 드랍. 힐. 궁궁궁궁궁궁. 여포 같아? 어, 낙도라는 게 멋있었지. 내가 생각해도 좀 멋있었어. 나의 독침을 받아라. 죽어라. 어, 발 막차. 적토마가 따로 없다 지금 진짜. 야생형태 한 번 더 해줄게요. 야생형태. 우와. 빵. 발로차. 발로차. 물어차.
하나씩 무네. 다같이 빨로 차 빨로 차. 그걸 쫓아가면 안 돼, 안 돼. 왼쪽에 또 있네요. 조심해야겠네요. 아틀러리 합류하기 전에 때립니다. 고고고! 야생 형태! 버프 뭐예요, 야생 형태? 내면의 야수를 해방한다. 나의 숨겨진 야수. 내 몸에 숨겨진 야수를 개방해서 적을 도륙하는 마법입니다. 어머나, 나 아프다. 어, 날아가! 날아가! 떠야 돼, 떠야 돼, 날아야 돼. 활공이 안 되나? 활공로가 없나? 날아가! 날아라! 날아라, 병아라, 날아라. 점프! 어, 날았다, 어! 휴, 죽을 뻔. 마리가리도 피하고, 대공포를 피해서. 죽을 뻔했네요. 뭐야 이거? 근데 우리에겐 대전차 포가 있는, 대보병 탄은 탄이 있는 대전차가 있죠? 얘들로 이젠 싸우면 됩니다. 총알 다 쓰고.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로 이동. 야수 형태. 어, 적이 많다. 좀 많지만, 그래도 아직 썰만해. 어, 템플가드 거의 다 녹아가고 있네요. 나무가 있어서 좀 괜찮은가? 버프. 완전 대격전인데? 템플가드 조금만 버텨라. 저는 갈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다가갈 필요 없어요. 아, 포가 폴 다 썼나보다. 전차 뒤에서 접근. 뭐야, 뒤에 또 있어? 아, 여기 자전거리가 길다, 얘들. 어, 영웅 하나 죽었어. 아이, 영웅. 어쩔 수 없지. 자전거리 되게 기네. 자, 이제 전차 돌격. 야수 형태를 전체한테 걸어줘야겠어요. 돌격, 돌격.
빨로 차. 빨로 차. 전차가 유린하고 저기서 세긴 세다니. 전차가 세긴 세. 또 걸어줄게. 야수 걸어줄게. 야수 힘내. 힘내 얘들아. 들이받아. 점사 점사. 총알 다 썼네. 다 올 전차입니까? 총알 다 써가지고 총알이 없어요 이제. 전차 모두 돌격. 대전차포가 없으니 이제 돌격. 분노. 아직 얘는 있다. 뭐가? 어, 씨, 마법을 쓰네. 어, 아파. 얘는 그것도 안 걸린다. 광란도 좋다. 맞아. 나쁘지 않죠. 돌겨. 말을 안 들어. 근데 템플 가드 도와줘야지. 빠우 빠우 빠우. 나무 있는 데 싸운 게 좀 좋았던 것 같아. 나무가 이제 사격이 좀 아무래도 방해를 받으니까. 나무에서 싸웠던 게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요? 왜 스킨크가 총알이 너무 많은데, 이거? 사기다, 스킨크도. 총알이 되게 많네. 한참을 싸웠는데 총알이 안 달아. 얘들은 광란 안 걸리고. 좋아, 좋아. 우리가 두 부대 잡은 것 같지? 포 다 썼다. 이 마지막 포야. 이겼네요. 지질 않네, 도통. 도통 지질 않아. 너무 잘해가지고.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네. 역시 난 전설 라인도를 해야겠다. 이건 뭐 병력이 뭐 3배인데도 1600명 3배 병력이었는데도 뭐. 아 근데 영웅이 죽었지. 아 안 죽었네. 죽지 말아라. 도망갔나? 부상있고? 못 봤어 아까. 아 부상있고 도망갔네. 안 죽었네. 마법장 소통 치질 않아. 잠깐만 환실만 갔다 오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또 덤비나? 아 행군 매복. 오케이. 잠깐 환실만 갔다 올게요.
축구가 이거 큰일 났네. 모로코 스케이븐 게이브 괴멸단 랑 싸웠던 게 스케이븐 게이브 하나 있었나 보다요. 빛나는 깃발. 어, 사격 저항 좋은데 정말. 자, 들어가고. 사우루스가 이제 나오죠. 예스! 콜미 콜미 야생 골드원 원한다면 불러줄게. 얘도 그럼 야수만 지금 뽑을 수 있거든요. 야수만 뽑자. 야수로 간다. 근데 얘들 뽑아도 뭐 쓸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마즈디문디 3턴. 아, 이거 이씨 이거 먹을 가치가 있나? 저 좀 회복. 토탈로가 새가 거 맞냐고요? 새가 거 아니에요. 어셈블리,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 겁니다. 새가는 유통만 하는 거고. 2턴, 항복까지 2턴. 2턴. 아, 이걸 잡을 수 있나? 이거 너무 만피인데? 잠시만.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겠어. 이건 빼자. 차라리. 왜냐면 내가 피가 많이 없고 지금 완전체가 두 명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빠집시다. 빠져서 우리가 매복을 할 수 있으면 매복을 하고. 여기 위에 많아, 우리 병력들. 내려오면 돼. 겨겨겨. 은지. 귀여운 은지. 자, 붙인 다음에. 오케이. 아이고, 죽었네. 속도? 가복 관통피. 워베너 먹었네요. 점거. 화이트픽 점거. 몇 개 남았나 얘들은? 얘들 몇 개 남았죠? 엄청 부셨어 내가. 20개 부신 것 같은데? 그래, 21개 남았다. 그래도 많이 있네. 진짜 엄청 부셨는데도 땅이 워낙 많아. 은지는 그러면은 내려가서 토르세이아 먹을게요. 링키. 링키도 나와. 여기 더 가도 되겠죠? 건프하로 크로카르 다 나왔어요. 크로카르 캐런텔 우리 먹었는데 누가 또 먹었지? 뭐야 이거? 이상한데? 우리 먹지 않았나요? 아, 그냥 부셔놓기만 했었나요? 그라트 오라크 송우선 피를 겪고 있습니다. 한 턴만 더 버티면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야크탈론. 잠깐만, 배를 그러면 여기다 내리자. 일로 내리자. 영혼의 생으로 2턴이면 내릴 수 있어. 아크로. 아크로 뽑고 있고. 잘 나오네. 아, 뽑고 있는 게 아니고 얘가 개구나. 아까 전에 우리가 야생의 힘으로 뽑으네. 그냥 갑시다. 급하니까. 야크로가 나왔습니다. 야크로 장비 좀 채워줄까?
암어 검 부족 부여 아이템 스트라이더보다 지영이가 속도 및 전투 불이익을 무시한대. 좋다. 사격 저항 사상자 충원 속도 리더십 스케이븐 싸울 때 고용 비용 뭐 이런 거 됐고요. 12시 안에는 엔딩 볼 수 있겠다. 딱 끝나겠네 느낌이. 내일은 희망차게 스텔라이스를 이 대륙을 떠나서 이 행성을 떠나서 파충류 행성을 떠나서 우리는 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스텔라이스 하다가 중간에 파충류가 사는 행성을 발견하거나 종족을 발견하면 잘 대해줍시다. 우리 죽이지 말고 잘 대해줘야 될 것 같아. 인연이 있으니까. 리자드맨 민첩성 과수 골드원의 봄 44,000냥 후후후후 야, 한 골 좀 넣어라. 아, 진짜. 아, 못 넣었어. 씨. 아, 진짜. 조기 축구가 손흥민이었냐? 아, 진짜. 차는 거 봐라. 조기 축구도 저보다 잘 차겠다. 매복 실패. 매복 걸렸네요, 수피네가. 습격. 오케이. 나가론도 16탄 남았고 우린 7탄이면 끝나고요. 자, 여기 성먹으러 오는데 습격하고 있네요. 1대1로 한번 싸워봅시다. 가자가 1대1로는 이길 수 있어. 파충류로 하자고? 아니야. 그럴 순 없어요. 왜냐면 우리 기계하는 DS이기 때문에 기계를 해야 돼요. 아예 그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영역인가요? 영역이 아니네. 5탄 1탄 1탄 오케이 온다. 여기 다 파괴됐으니까 하나 매복. 아니다, 행군이니까 이거 잡으면 죽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끝난다. 이거 뭐 도와주지? 예스. 세 마리밖에 없습니다.